이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태근 팀장님, 네. 반도체 대형주가 최근에 굉장히 부진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어떤 전략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이 반도체 대장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시장 분위기 대비해서 IT 뭐 대장주, IT 대형주라 볼 수 있겠죠. 뭐 해봐야 삼성전자, 하이닉스 정도 있는데 요 두 종목이 시장 상승에서 좀 상당히 많이 좀 소외가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회복되기에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시장 전반적으로 대형주 장세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중소형주 중심의 장세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대형주가 약간 소외가 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흐름이 좀 바뀔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계속해서 루머가 계속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틀 전 같은 경우도 뭐 오더컷에 대한 루머가 좀 있었던 상황인 거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서버 관련해서 또 이슈가 좀 발생이 됐었는데, 일단은 뭐 아마존 같은 게 서버 내용 연수를 4년에서 5년 정도 연장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지금 디램 쪽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많은 뭐 모바일 디램도 있고 뭐 PC용 디램도 있는데 서버용 디램 같은 경우는 상당히 견조하다는 얘기가 있었지만은 지금 어제 이 서버 내용 연수 연장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 서버향 그 디램 같은 경우에 더 견조하다라는 이 기존 컨셉에 대한 어떤 불안감들이 제가 봤을 때 조성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그 금리를 결정하고 난 다음에 시장이 꺾인 부분도 있지만은 하락으로 결정적으로 전환시킨 요인은 아마 이런 불안감들이 좀 반영이 되게 되면서 결정적으로 좀 하락으로 전환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뭐 IT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어떤 바닥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상황들 속에서 루머 그리고 이런 불안감을 조성할 만한 뉴스들이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변동성은 어느 쪽 하락이든 상승 쪽이든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변동성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도 좀 살펴보게 되면 제 나름대로 뭐 찌라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좀 찾아보니까 뭐 2020년에서 2021년도 같은 경우도 이 3년에서 4년으로 내용 연수를 연장하는 그런 이슈가 좀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버 수요 같은 경우는 2019년을 제외를 하고는 전반적으로 괜찮았고요. 그리고 2021년도 같은 경우도 이런 연장 이슈가 있었지만은 뭐 그렇게 큰 영향은 없었다라는 부분들을 좀 찾아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어쨌든 상승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상황들 속에서 어떤 그 이슈라든지 루머에 의해서 좀 흔들리는 오락가락하는 그런 변동성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그리고 하이스도 그렇고 일단은 뭐 하이스 같은 경우는 낸드 이슈가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뭐 10만 7천 원대 이탈을 하긴 했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상당히 조금 견조하게 바닥을 저는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원하고 있는 이 상승으로의 어떤 강한 턴어라운드, 주가 턴어라운드 이런 부분이 나오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IT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좀 바닥을 다지는 데 만족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바닥을 다지게 되면서 이후에 이 자동차 동반해서 전차 소위 말하는 전차 흐름, 이런 전차 강세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그때 가서 시장이 좀 돌아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IT 같은 경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묵묵하게 좀 인내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론은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조금 더 기다리자.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윤현민 팀장님. 자, 최근에 이제 대기업들이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데 이 규모들이 상당히 엄청납니다. 이런 가운데 두산도 이번에 이제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 5조를 투입하네요. 일단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어제까지 한 8개 그룹에서 지금 뭐 새 정부 들어오면서 지금 5년 이제 투자 계획을 좀 발표를 했는데 뭐 1000조가 좀 넘어가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제가 이제 두산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두산 같은 경우는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한 5조 정도 되는데 확실히 이제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친환경 에너지 쪽의 어떤 결과 상당히 좀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SMR이라고 하죠. 원전 쪽과 관련된 투자, 그 다음에 이제 수소연료 전지 같은 좀 차세대 에너지원에 대한 투자를 좀 집중적으로 하려고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이제 미국의 뉴스케일과 함께 좀 손을 잡고 지금 SMR 관련된 부분에서 좀 개발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내년 하반기 중으로 SMR 관련돼서 제품 제작 돌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SMR 관련된 부분들 분명히 기대감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이제 가스 터빈이라든지 수소 터빈 같은 사업도 좀
계속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수소 산업과 관련돼서는 이제 수소 연료 전지를 좀 이제 개발하고 있는 두산 퓨얼셀, 뭐 수소 섹터의 좀 대장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이제 작년에 새만금 산업단지에 50메가와트 지금 규모의 공장을 좀 착공을 했습니다. 수소 관련돼서 여전히 좀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오늘 좀 사명이 변경됐죠. 테스나가 이제 두산 테스나로 변경이 됐는데 두산 같은 경우는 이제 후공정 쪽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테스나를 좀 인수를 하면서 두산 테스나로 탈바꿈 시켰죠. 반도체 회사로서의 어떤 입지도 다지려고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5G 관련된 쪽, 뭐 드론 관련된 쪽으로도 지금 영역을 좀 확장하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두산 같은 경우는 이제 에너지 분야와 관련돼서 지금 최근에 상당히 정책과 관련된 이슈들이 좀 많죠. 원전, 뭐 수소 관련된 쪽도 그렇고 이런 측면에서 한번 같이 결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두산 그룹의 어떤 자회사들 한번 좀 이런 방향성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는 걸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그룹의 자회사들 에너지 사업의 고도화를 위해서 5조 원을 투자를 하기로 했다 이렇게 계획까지 발표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관심 종목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근 팀장님. 네, 오늘 저는 하나 솔루션이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어제 이슈가 됐었던 신재생 에너지 분야보다는 케미칼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지금 하나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 케미칼 부분이 거의 먹여 살리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케미칼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그 가성소다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1분기 가성소다 같은 경우 톤당 63만 8천 원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작년 이맘때 대비해서 가격이 작년 1분기 대비해서 가격이 111%나 현재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이슈들은 이 담은 하나솔루션뿐만 아니라 뭐 철강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사례라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어쨌든 케미칼 부분의 어떤 이 호실적이 케미칼이라든지 그리고 첨단 소재 부분을 좀 케어를 하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케미칼 부분 같은 게 2,500억 정도 그 영업이익이 난 상황에서 지금 아시겠지만 신재생 에너지 분야가 한 1,100억 정도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대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케미칼 부분이 뭐 하나 솔루션을 먹여 살리고 있다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이런 실적 영향은 2분기도 좀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2차 전지 수요 증가 이 부분을 또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 가성소다가 그 양극재 불순물 제거 과정에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2차 전지 생산량은 계속해서 증가를 할 것이기 때문에 가성소다의 어떤 수요는 계속 증가를 할 수밖에 없다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대외적인 부분도 체크를 해보자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물류 문제 때문에 생산량이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전기 보수 영향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공급 위축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나솔루션이 상당히 롯데케미칼과 그리고 롯데정밀화학과 이 하나솔루션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런 이슈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또 2분기 동부가 가성소다 시장 가격은 또 1분기 대비해서 15% 가량 상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과 수요적인 측면에서 이런 그 호재성 이슈가 있기 때문에 2분기에도 실적은 이 케미칼 부분 중심에서 개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렇게 본다라면은 여기서 좀 주가 턴어라운드도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오늘은 하나솔루션을 준비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매수가는 34,500원에서 35,500원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지금 현재 전일 종가 수준에서 주가가 움직이는 상황인데 전일 종가보다 낮게 충분히 살 수 있기 때문에 여유 있게 좀 접근을 하시고요. 목표가는 42,000원, 손절가는 33,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솔루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42,000원, 손절가 33,5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윤여민 팀장님. 예, 저도 이제 좀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좀 하나 종목을 갖고 왔는데요. 그럼 이제 삼강 이벤트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풍력과 관련된 좀 대장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실적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1분기 같은 경우 지금 영업이익은 지금 171억 정도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거의 이제 한 50% 이상 증가한 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실적에 이렇게 호전된 이유 같은 경우는 마진율이 높은 해상 풍력이라든지 또 이제 LNG 생산에 든
FPSO 같은 이제 설비 제조 제품을 좀 많이 좀 판매를 하면서 큰 폭의 지금 매출 성장세를 이뤄놨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 상장이 좀 이제 긍정적이라 볼 수 있는 게 지금 1분기 말 지금 기존 수주 잔고가 지금 2조가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얼만큼 빠르게 매출로 인식이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글로벌 풍력 같은 경우는 수요가 계속 급증을 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대만에 이어서 일본, 호주뿐만 아니라 지금 최근에 어떤 러시아 사태로 인해서 지금 유럽연합 같은 경우도 풍력에 관련돼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쏟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도 충분히 추가적인 수혜가 예상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당히 목표가가 높은 어떤 그러한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좀 단기적 관점에서 충분히 좀 트레이딩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현 시점에서도 좀 매수가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25,000원, 선절가는 18,500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풍력 관련주 3강 MNT 알아봤고요. 목표가는 25,000원, 선저가 18,5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